하느님마다 잘 되는 에너자이저 아라쌤입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황금, 소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그 소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하는데요. 나 소금은 알겠는데 송화소금은 뭐야? 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그 궁금증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네, 카탈로그를 바로 보실 텐데요. 이 송화소금은 옛 선조들이 소금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전통 방식입니다.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의 구운 천일염, 게다가 거기에 궁중 음식 재료와 한방 재료로 썼던 송화분을 입혀서 만든 혼합 소금입니다. 조금 특별하시죠? 이 소금은요, 장인 기업에 특허받은 가공 공법으로 만들어진, 오로지 소금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힌 송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소금은 하얀색인데, 송화소금은 송화가루를 함께 혼합해서 그런지 색깔이 연노란색입니다. 짜잔! 이렇게 보이시죠? 하얀색이 아니라 연노란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입자도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이 소금은 딱 한 번 수확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소금입니다. 요즘에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정말 국내산이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외국산이었고, 근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이런 장인기업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저도 믿고 먹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국내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산 천일염과 송화분을 사용하는데, 이 천일염의 특징은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전남 신안. 신안의 그 천일염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신안 천일염으로 통해서 미네랄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분까지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총 3단계의 아주 까다롭고 정제된 그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천일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송화분은요, 국내 태안의 청정 지역에서 송화를 직접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옆에? 수급도 하고요, 선별도 하고요, 정제도 하고요, 세척까지 해서 안전한 송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그리고 신선한 송화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송화가루는 합성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 빛깔 그대로의 그 송화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렇게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맛있겠다, 그죠? 쓴맛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짠맛을 이 소금, 송화소금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이 가격은 300g에 두 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큰 통인데요. 그 큰 통을 두 통에 12,900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이 소금은 귀한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